강남구는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맞아 깨끗하고 상쾌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. 23일 오전 코엑스 G20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클린 서포터즈, 자원봉사자, 환경미화원, 구직원 등 총 천여 명이 참석해 1시간 동안 영동대로와 삼성동 일대를 청소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버스 정류소와 화단 구석구석 숨어있는 담배꽁초와 종이컵, 캔 등을 찾아내고 겨우내 염화칼슘과 분진 등으로 지저분해진 가드레일과 도로도 물청소로 말끔히 씻어냈습니다. 또 빗물받이 등 하수처리 시설의 상태를 정비하고 바닥에 붙어있는 껌과 이물질들을 제거하며 선진 시민의식으로 깨끗한 도심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.